19대 국회에서는 교육을 다루는 교육문화상임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학교 교육, 또 이 교육을 통한 사회적인 어떤 공정성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했었습니다. 아직도 출신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경쟁력을 차별하거나 배우를 차별하거나 신분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21세기 미래를 향해서는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신 학교 차별이 없어진 사회를 위해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